여기는 제가 계약을 해줬던 1.5룸이에요. 1.5룸인데 회사가 지방으로 가게 돼가지고 만기전 퇴실을 희망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축급에 전세자금 대출 가능하고요. 요분도 아마 중소기업 대출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현재 1억 5천이고 관리비가 아마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그건 정확한 거는 자막이나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아무튼 막 무리하게 높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건물 자체 보면 깔끔하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요. 화장실도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싱크대 분리돼 있고 여기 1.5룸에 이제 이 공간도 방 말고 여기는 뭐 주방이야 뭐야 주방이라 해야 돼. 여기 공간도 작지 않아요. 여기 소파가 지금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공간을 한번 재보면 여기서 이렇게가 2m 30이고 여기서 이렇게가 3m입니다. 2m 30에 3m. 작지 않죠? 그래서 TV까지 두고 냉장고 두고 공간이 더 충분히 괜찮습니다. 여기 수납 공간 위에 조그맣게 또 있네요. 그래서 1.5룸인데 싱크대까지 분리되어 있는 이거를 좀 오바해서 그럼 이러면 투룸이라고 말하는 부동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투룸이라 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신축급에 1.5룸에 1억 5천 대출 가능합니다. 방의 공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3m 10, 3m 10하고 3m 10 양쪽 둘다 3m 40, 3m 10이네요. 그러니까 방도 보면은 침대 사이즈가 이게 슈퍼 싱글 아니면 더블 정도 돼 보입니다. 1m 15? 아, 1m 16? 이 정도? 16 정도? 침대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책상이나 침대 이런 거 빠질 거예요. 여기 보면 옷장이 이게 왼쪽, 오른쪽, 왼쪽 하나씩 있고, 아래 수납장. 요거는 이제 붙박이장으로 옵션이고요. 이제 세탁기, 냉장고, 뭐 가스레인지, 인덕션은 옵션이고, 여기 이제 소파나, 여기 TV나 TV 다이, 여기 책상, 침대 이런 거는 수납장 이런 거다 빠질 겁니다. 그래서 신축급에 이 정도 1.5룸이면 아주 괜찮죠. 이 정도 주방이라 하기야 주방 공간 나오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1월 11일 이후니까 오늘 뭐 1월 3일인가? 어차피 대출 대부분 이 정도 가격이면은 전세자금 대출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월 11일 이후로는 아무 때나 괜찮다고 하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 아주 강추하는 또 매물 하나 나왔네요. 이런 건 사실 세입자 있을 때, 방 이렇게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분은 제가 여기 계약을 해서, 제가 계약을 시켜드려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세 같은 거는 영상 찍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좀, 채광이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네, 커튼을 치면요 여기 앞이 도로입니다. 도로 앞에 이렇게 도로가 있어서 채광은 아주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기 잠깐만 산모가 보면 동쪽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아무튼 여기 앞에 골목이라서 뭐 건물이 새로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광이 막을 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 쪽으로는. 그리고 주방도 창문이 있습니다. 주방도. 이거 다시 내려놓고. 그래서 사실 원룸은 채광이 좋아서 계약을 했는데 몇달 뒤에 앞에 건물이 부시고 새로 지어버리면 채광이 안 좋아지거든요. 해를 막을 수도 있어서. 사실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그리고 거실에도 창이 있습니다. 네, 거실까지 뻥 뚫려 있지는 않고요. 거실은 그래도 앞에 건물이 막혀 있긴 하네요. 앞에 막혀 있긴 하지만 위에 앞집의 그 높이가 많이 높지가 않아서 충분히 거실도 주방도 해는 잘 들어올 걸로 예상이 돼요.
물론 모든 집이 채광이 좋을 수는 없죠. 저도 원룸 살 때 지상층인데 불 끄면 어두운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모든 곳을 채광 좋지 않습니다. 모든 곳이. 자, 일단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